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따뜻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데요. 이동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지체장애 1급 최세원 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불편해 운전을 배우려 했지만 장애인용 특수 차량을 갖춘 면허시험장을 찾을 수 없어 번번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알게 돼 면허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거의 탁구에 가면 순천으로 많이 가거든요. 한번 거기서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고 싶거든요. 오른손을 거의 쓸 수 없어 면허를 따지 못했던 변재권 씨도 이제 도로주행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손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따려고 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전남 운전면허시험장은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용 특수차량이 4대 마련돼 장애인들의 교육을 돕고 있습니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도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어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뒤 지금까지 300여 명이 센터를 통해 면허를 땄습니다. 장애인 차량 전시 또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도록. 광주 전남 장애인 20만 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만여 명.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운전지원센터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